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예진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고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몸도 마음도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향한 위로와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멋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민선 7기 시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우리 을왕시민 10명 중 8명은 민선 7기 김상돈 을왕시장의 시정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을왕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 소통과 주거 환경 만족도, 시정 평가 등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82.2%가 민선 7기 시정 운영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주요 항목별 조사 결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을왕 시민들은 시정 정보를 주변 지인을 통해 인식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또 시민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81.5%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 을왕시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95.7%로 매우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는데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편리한 도로와 교통,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주거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왕시의 시정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82.2%로 전년 대비 무려 10.1%가 상승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시가 시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 그 노력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을왕시는 앞으로 GTX 신호선 을왕역 정차 실현과 을왕 청계 테크노파크 조성, 내손동 중고교통합 미래학교 설립 추진 등 여러 지역 현안들이 열매로 맺어질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들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야 할 연말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다독인다면 우리가 원하는 일상의 회복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을왕시는 시민분들께서 주신 높은 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을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